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3장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신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 던져서 그들을 죽이게 할 요랑이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절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 앞엔 결코 절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어서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혹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어떤 물음이 생기고 또 신앙적으로 혼돈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시었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세 사람을 더 높여주더라.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론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지만 믿음은 반드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다. 오늘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4주차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올한 해를 살아갈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주일에는 저희들이 성전 중심의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주일에는 예배 회복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믿음이 축복입니다. 2023년 한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날마다 때마다 믿음을 지켰어.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힘듦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말씀 함께 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2절 다 같이 함께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큰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고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없어야 되고 환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시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겪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고 그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서 참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꼭 정리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도 시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이죠.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더라.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다. 어떤 시험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25년을 기도했는데 25년 만에 정말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왜 시험이 올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은 하였지만 그 이삭이 정말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자, 우리 이 사건이 일어났던 우리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봐서 말씀대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 내가 참으로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의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믿음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지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 이삭을 번제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한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공통점은 뭐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풀무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여서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죽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아브라함도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그를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도 다 쌓아두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주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둘 다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그 시험에서 벗어났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시험을 이길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그랬죠. 믿음의 길에도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 시험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시험 가운데 우리만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풀무불 속에서도 모리아 산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 시험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왜 믿음이 축복이냐? 믿음대로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이죠.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견져내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풀무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말합니다. 이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리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 풀무불은 그냥 풀무불이 아니야. 내가 이 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할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을 이긴다. 아멘. 믿음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을 이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면 저들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특별히 저는 2023년 우리의 현상과 사실은 때론 풀무불이 일곱 배 뜨거운 것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이죠. 14장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할지라도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었고,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부터 그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뜻을 정하시고 인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셔도 믿지 못하는 자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믿음대로 누리게 될 줄입니다. 저는 2023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주신 복된 한 해인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설마 2023년을 살면서 우리가 멸망할 거로 생각해서는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내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가 누리냐? 믿는 자들이 누릴 것이다. 2023년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우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3년은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과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구나, 과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현상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었어.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더라는 거죠. 믿음이 축복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킬 때에 믿음이 축복이 되는 놀란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여리고 성을 만납니다. 그때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그때 이 라합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줄 알고 오히려 그들을 알리지 않고 숨겨줍니다. 왜? 라합의 생각에 저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고 우리는 결코 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 나와 나의 가족을 꼭 지켜주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연 라합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이 라합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였지요. 라합은 그 시대에만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 라합의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랐어.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로 축복하기는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때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시험들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23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